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이 모서리를 만드는 거죠. 자, 모서리가 중요하죠. 모서리가 얘를 좀더 밀어주고, 얘 하나는 없어도 되겠다. 네, 지워주고,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얘가 역시 반대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위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앞쪽으로 이렇게 꺾여져 나오죠. 네. 이렇게 꺾여져 나오면서 또 위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네. 지금까지는, 제가 제안 드린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형태예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부터 하는 방법들은 아마 이제 좀 궁금하셨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좀 이제 헷갈리니까 얘를 위쪽으로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지금 네, 이 보조선은 네, 헷갈리는 보조선이네요. 지우고 이렇게 해놓고 자, 수직선 하나를 이 기둥 위치를 하나 잡아줄게요. 자, 얘가 뭔지 아시죠? 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요걸 따라 올라가 보면, 잘못 복사가 돼 있었네요. 자, 다시 위로. 네, 수직으로. 올려주면, 자,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꺾여져 올라가는 라인들이 보이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다 연결을 해보면, 기와도 그렇고, 또, 이 밑에 있는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예, 사각형 이것도 그렇고, 여기 원기둥 형태도 그렇고, 예, 똑같은 곡률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가다가 뭐 서로 간격이 벌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예, 평행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같이 기찻길 이렇게 꺾여져 지나가듯이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뭐 다시 말하면 여기서 곡선 하나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네 여기 이제 기와의 이 위쪽에 있는 이 동그란 걸로 맞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수직으로 옆으로 오다가 자, 여기 보면은 클래식 베지어 커브를 이용해서 얘를 클릭하고 쉬프트를 두번 눌러주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꺾여져 가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곡선은 네, 여기까지 대략 이쯤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인트를 드래그를 하는데, 이때, 드래그 하시기 전에, 까만 점이 아니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하얀색 점으로 만드시고, 드래그를 하실 때, 화살표 키 눌러주시면, 여기서, 네. 빨간색,
지금 상황에서는 빨간색이었네요. 그래서 우측 화살표키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에서 올라가는 커브를 좀 만들어 봤고요. 자, 이 커브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이 커브가 한 번 꺾였으면 이제 두 번 꺾여야 되잖아요. 자, 바로 이 커브는 쭉 내려와서 여기 다시요. 네, 여기서 얘를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자, 어디로 가냐면 네, 여기다가 맞춰줍니다. 자, 탑뷰에서 바라보면 네,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오다가 이 곡선 있죠. 이 곡선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서 맞출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는 얘가 다시 그 에디트를 열어서 요렇게 포인트가 나오게 해주고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움직일 건데 자, 탑에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역시 지금 검은색 포인트가 아니고 컨트롤 키 눌러서 흰색이 되게 하고 자, 이 포인트를 클릭하고 네, 드래그를 합니다. 아이고, 다시 할게요. 네, 다시 컨트롤 키로 드래그를 할 때 네, 화살표 키를 눌러서 네, 살짝 조금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 라인 꺾는 게 잘 안 되시면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연결하시고요. 탑뷰에서 이 라인, 여기 이 라인만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지워주고 최종 라인을 이제 복사를 해서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되냐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 얘도 여기 센터에서 네,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리고 다시 얘가 또 여기에 센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네, 보시면은 얘 있죠? 네, 요거 배치된 거 똑같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이 밑에 이제 잘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아, 여기 버튼이 많아지니까 찾기가 힘드네요. 어딨나? 이거 엑스레이 또 안 보여. 에이, 어쨌든 여기 이 원기둥하고 배열이 비슷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저는 이제 여기 이 중심선을 하나 그렸거든요. 이 기둥에 지나가고 네, 이 기둥에 지나가는 45도 이렇게 보시면 그 대칭을 할 수 있는 45도 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얘네들을 복사를 쉽게 하려고 미러로 이렇게 복사를 해버리면 여기서 만든 거 반대로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지워주고 얘 지워주면 이렇게 돼요. 자, 얘가 하는 거는 이것들이 쭉 이렇게 나가는 이 그 방향을 말해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가 진행되는 방향하고 요게 진행하는 방향, 요거를 잘 보면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얘를 잠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이 원기둥이 진행하는 이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네, 얘가 이렇게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얘를 하이드 할게요. 이렇게 하이드를 해놓으면 얘하고 얘도 하이드 할게요. 좀 보이시죠, 이제? 자, 얘는 이제 좀 지저분한 라인들이니까 일단 지워보고. 자, 얘가 원기둥 나가는 애였고, 얘가 그 사각형, 얘였어요. 그런데, 자, 포인트, 얘가 밑에 있는 애니까 원기둥이죠? 자, 얘 원기둥을 얘하고 평행하게 하려면, 이걸 살짝 훑으면 이렇게 평행하게 되죠? 이때 쉬프트 키 눌러서 고정을 하시고 직선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라인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 라인에 만나게 돼 있어요. 네, 당연하겠죠? 네.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 이걸 왜 그린 거냐면 예선처럼 이 꼭지점으로 여기 있는 원기둥들이 쭉 해서 막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있는 애는 이렇게 갈 거고 여기 중간에 있는 애는 또 여기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평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포인트에서 여기 끝점에서 얘하고 평행하는 거 한번 살짝 훑어주고 하다 보면 아니면 줄자로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셔도 돼요. 그러면은 줄자가 가서 만나겠죠. 자, 라인을 직접 그려볼게요.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로 가는 이런 라인이 생깁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나눠질 텐데, 자, 나눠질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기둥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원기둥 하고 얘하고 헷갈리니까 이 위치에서는 좀 어려워서 복사를 조금 위에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만든 이 라인은 가보면 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시면 이렇게 간격들이 좀 일정한 원기둥들이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뻗어져 나오고 있어요. 자,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개수도 중요해요. 몇 개인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까지 11개인데, 지금, 네, 여기 있는, 네, 여기 이 얘에 붙어 있는, 네, 여기까지 합해서 그런 건데, 볼게요. 제가 어차피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그리고 얘는, 마지막 거는 이 센터에서 나오는 추녀, 네, 추녀 옆에다가 붙여줄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할 건데, 여기까지는, 네, 해서 얘를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봅니다. 하나,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라인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네. 마우스 클릭하시면 베지어 툴바에 베지어 컨버트 폴리라인 세그멘터라고 있어요. 이걸 하고 여기다 9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처음 하나, 둘, 셋, 자, 파란색 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고, 네,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커브를 할게요. 하고 엔드포인트를 보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나눠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조금 수동이긴 한데, 여기를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네, 얘네를 선택하고요. 네, 얘는 아까 선이 끊겨 있어서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얘는 중요하진 않죠. 이미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안쪽 애들 거고, 안쪽 애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요. 여기서 뭘 해주냐면, 네, 파이프를 해주는 거죠. 아까 설정 그대로 해주면, 네, 이렇게 온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 이 지점에다가 복사를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가 된걸볼 수가 있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하고 이 선, 네, 얘를 가지고 만들어졌던 애들은 좀 치우고요. 자, 얘를 네, 옮겨놓습니다.
그러면 대충 같이 와요. 같이 오는데 얘는 개수가 하나가 더 있고 여기서 끊기죠. 여기서 끊고 똑같이 얘를 개수가 한개 지금 더 있거든요. 여기까지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으니까 이번에는 마우스 클릭 컨버트 세그멘트에서 9가 아니라 10을 입력할게요. 저는 한 번씩 해보고 테스트 한 다음에 하는 거라서 바로바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해보시고 개수 안 맞으면 컨트롤 Z에서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해서 선을 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커브를 하면 포인트들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나오면 네, 여기서 또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역시 역시 네, 여기 있는 라인 다 선택하고 라인만 필터해주는 네, 필터 엣지 클릭해 주시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빼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조금 귀찮긴 한데 네, Extrude Along Path를 아까 입력된 그대로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잠시만요. 근데 아까 우리가 두께가 좀 두꺼워 보인다고 해서 줄였죠. 그래서 한번 사이즈만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79 나오네요. 79. 79. 자, 79가 나오니까 수치를 조금 조정을 해야겠죠. 네. 높이는 그대로고, 너비는 79. 예. 눌러주고, 똑같은 엔터키를 그냥 눌러서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얘네들은 또다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어디로 가져가느냐? 네, 여기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요. 아이고, 이게 가끔 이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네, 얘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시 만들어야겠다. 네, 다시 만들게요. 저게 뭔진 모르겠는데, 익스트루드나 뭐 이런 거할 때, 무브 이런 거할 때, 이상한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딴데 가가지고 붙는, 예, 좀 에러가 있어가지고,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저런 에러가 나요.
좀 짜증이 나죠. 저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애초에 이 부분을 잘라놓고 이걸 만드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하죠. 근데 뭐 크게 시간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네, 사실은 뭐 이게 원래는 이 기둥 위에 올라오는 형태가 맞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방법은 비슷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려면 애초에 두 커브를 이게 같이 나눠줄 수 있게 뭐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뭐 비슷한 모양 만드는데 조금 집중을 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거 맞춰서 하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얘겠죠. 이 라인. 얘가 연장돼서 쭉 가는 이게 필요해요. 자, 얘가 이 라인을 따라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라인을 따라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을 정확하게 포인트에 놓으시고, 자, 안에 들어가서 이 라인, 네, 이 라인 있죠? 이거 라인을 컨트롤 C 해서, 자, 지금 여기에 좀 찌꺼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라인 찌꺼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라인을 정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이 라인이 나오면, 자, 이 라인이 나오면, 여기 끝에서 여기를 연결을 해요. 그럼 면이 하나 나오겠죠? 자, 이 면을 부부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럼 됐죠? 그럼 면이 나오죠? 자, 이 커브를 선택하고, Follow me. 그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연장되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좀 아쉽게도 얘가 아직 튀어나온 게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네, 여기면은 최대한 이쪽에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네, 여기도.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돼요.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게 뭐 뭐 30분 안에 정리되거든요.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 방법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걸 보시면 되게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배치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변을 탑에서, 네. 저는 이제 조로 툴 많이 쓰거든요. 이 조로라는 루비. 저는 Alt+X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 해당 면들을 다 지워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네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습니다. 컴포넌트 자, 이 라인들은 나중에 기화를 만들 때또쓸 거라서 살짝 좀 내려놓을게요. 하이드를 하지 마시고 그룹을 하시고 그룹을 하신 다음에 하이드 하세요. 그냥 하이드 하시면 저 라인이 나중에 다른 것들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네 윗면은 지워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역시 미러로 복사해 주시고 이걸 또 전체를 다시 또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고 이게 다시 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한옥의 그 밑면의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게. 물론 조금 더잘 하시려면 나중에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또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열변을 중심으로 위에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한번 꺾어주면 아마 이 기둥하고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꺾어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와 그 한옥의 이 위에 이 패턴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형태를 얼마나 빨리 구현하느냐도 중요했지만 좀 최대한 어떤 형태가 좀 비슷했으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는 방법들을 찾게 된 건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해 보시면 네, 물론 뭐 마음에 드신다는 전제하에 연습을 해보시면 또 재밌는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저는 뭐 나름 만족스럽긴 한데 한번 해보시고요. 이 이후의 과정은 또 여기 이제 중심 그 추녀 잡아주고 또 위에 기와 올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처 매핑하는 것들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